스테키폰 나고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기말고사 시험 과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 돼, 벌써 기말이야. 떨려. 뭘까? 다음 책이들 기말고사. 여러분들의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대진은 지난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 승리를 차지한 1학년과 4학년이 기말고사 1, 2위전에 진출. 패한 학년인 2학년과 3학년이 3, 4위를 두고 겨루게 됩니다. 전체 1등을 한 학년에게는 데뷔조 자리, 베네핏이 제공이 되고 태안 학년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말고사 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무대 소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제, 바로 컨셉 배틀입니다. 컨셉 배틀입니다. 세 개의 컨셉 중 본인이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같은 컨셉을 선택한 상대 학년의 학생과 함께 하나의 무대를 완성해야 되는데요. 에? 4학년 1학년? 1학년이랑요? 에? 그 세 개의 컨셉. 예쁜 애. 어, 여기 있다. 잘하는 애. 끼많은 애입니다. 자신의 컨셉이 결정이 됐다면 자신이 선택한 컨셉의 팻말이 붙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대에서 하게 될 곡과 함께 무대에 설 학생들은 이곳에 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되네. 일단 나는 그러면 예쁜 애의 윤선이나 윤정이가 한 명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가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댄스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예쁜 애 진짜 예쁜 애로 가면은 아무래도 얼굴을 더 많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퍼포보다는 그거 나오면 저는 이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왜냐면 파워가 강점인데 이기려면 난 너가 여기 가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너가 만약에 이걸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끼만을 하는 것도 정말 자신 있고 무대를 정말 잘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예쁜에 가면 저는 잘할 자신 있는데 여기 가면 그냥 이기고 올 자신 있어요. 이기고 올 확신이 있어요. 리원이는 끼가 많아. 끼도 많아. 예뻐. 난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예쁘네. 네, 나는 사실 봤는데 리원이 끼 많은 애 봤으면 좋겠어. 헤이 모두들 안녕! 우리가 누군지 아니? 성현이다! 성현이다! 대박. 허허, 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진짜예요? 언니들이 너무 다 실력이 짱짱해서 조금 무서웠어요. 안녕 얘들아, 우리는 3학년의 끼를 접수하러 온 김현이, 유재영, 최인정이야. 진짜예요? 이거 장난 아니죠? 아니, 진짜 끼예요, 언니? 실력 아니고요? 실력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망했어. 나중에 말해요. 솔직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윤정 언니랑 현희 언니는 실력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빗나갔어요, 예상이. 전교 1등인 현희 언니가 더 무섭고 많이 걱정을 솔직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한 곡 있어? 저희는 일단 약간 언니들이 잘하시는 곡은 그 블랙핑크나 약간 이런 거여서
에이, 제발 그거 저희가 그걸 딱 선택되면은 이거는 게임 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지 밝은 곡을 밝은 좋겠다고 이제 곡 준비할게요. 자 저희 게임하는 애 곡 공개하겠습니다. 네. 떨려. 아 진짜 떨려. 아 진짜 떨려. 쉽게 사랑 빠져버린 나이지. 새로운 조합이야. 신선한 조합이야. 완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른 팀들도 완전 신선하겠다. 놀라겠는데? 난 여길 줄 몰랐어. 효림언니가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효림언니는 끼많은 애로 가실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이쁜 애로 들어갈진 상상도 못했어요. 잘하는 애부터 정하는 게 어때요? 실력파가 지금 나는 지은이. 지은이. 나도. 난 효림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보컬이 포지션인데 춤추는 거 연습하다 보니까 안 꿀리더라고 같이 연습하는데 효림이, 태림이. 뭔가 나는 계속 아이스크림 때도 상큼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줬잖아. 그래서 뭔가 나는 랩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윤서 언니가 잘하는 애로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효림한테 미안하지만 효림이랑 윤서 언니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떨결에 마지막에 예쁜 애 팀으로 가게 됐는데 일단 잘할 수 있어. 내가 어쩌다 여기 사이에 껴있는 건지.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쁜의 선곡 들려드릴게요. 네. 오. 리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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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거 되게 높은데 춤추면서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보컬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발 아는 거 나와라, 아는 거. 언니랑 손을 잡아, 제 손을 실려. 대박! 짱 좋아! 인더월드! 대박! 대박이다. 이번 곡은 3학년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학년이 조금 더 파워풀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도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비욘세 선배님이 아무래도 부르신 거라 보니까 뭐 성숙되고 노련미 있어 보이는데 그게 3학년 언니들이랑 더 가까워서 거기가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